원고성을 놓고 20여일 가까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대전 중구의회가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겨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처음으로 파행 책임에 통감하고 의정비를 스스로 반납하는 사례가 나와 향후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민주당 소속인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당선된 이후 의원들의 반발에 일면서 대전 5개 의회 중 유일하게 상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투 싸움을 벌이며 단 이틀 의회에 나온 의원들은 1인당 의정활동비 300여 만 원을 탄해 비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근 중구의원이 이 같은 파행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정비를 반납했습니다. 박 의원이 반납한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283만여 원으로 의정비 전액에 해당합니다. 의회 파행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반납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역 기초원이 의회 파행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의정비 전액을 반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의원들의 반납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의원 본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원구성을 놓고 3개월 동안 진흙탕 싸움을 벌인 대전 서구의회는 의정비 3억 원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초리에 의원들이 의정비 반납을 약속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의회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정활동비는 받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일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시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